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바라보십니까? 사람은 언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지만 가장 완벽한 모델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 있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심에 라고 첫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능력 있는 삶, 즉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까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성령을 받고 나서 한 번 설교에 3천에서 4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처럼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도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온전히 하기 위해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지럽고 흉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기도가 영적 무장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아들,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어 열등한 사람들을 내몰고 소외시키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까지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대부분은 충성된 자들의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참할 정도로 냉혹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통쾌할 정도로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악인과 같은 성도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먹잇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겨우 2%밖에 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할 때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의 전과 이것을 반대하는 사탄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착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짐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